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의 별맘입니다. 오늘은 전자레인지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우거나 해동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밖에도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조미료 살균하기. 오래 보관해 눅눅하거나 딱딱하게 굳은 소금이나 조미료를 접시에 종이 타월을 깔고 올린 다음 전자레인지로 1분 정도 돌려주면 잡균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번째, 수세미 행주 세균 제거하기. 주방에서 사용하는 수세미와 행주를 매일 살균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살균할 수 있어요. 먼저 비닐을 물에 넣어주고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어준 뒤에 수세미나 행주를 넣어 묶어주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주면 세균 및 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기살균 세척하기. 자주 사용하는 식기류는 한 번씩 살균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접시나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그릇들을 물을 소량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두부 물기 제거하기. 두부 부침할 때 두부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름이 튀는데요. 이것 역시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살균과 함께 물기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접시에 담아 랩을 팽팽하게 씌운 다음 4분 정도 가열해주면 두부 물기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자레인지의 다양한 활용법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